안전 농산물 플랫폼 농민과 소비자의 TV 모두 싹 TV.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라바이오 마케팅팀 김영래입니다. 오늘은 컬러푸드의 대명사죠? 토마토 재배에 대해서 1월부터 3월까지의 과정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물론 토마토는 비닐하우스 내에서 1년 내내 재배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중부지역 반촉성 재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겨울 기간 내내 토마토 파종 전에 반드시 필요한 관수장치와 전기시설이 갖춰져야 하는데요. 1월 하순부터는 온상 설치를 하셔야 하는데 여기서는 전열 온상을 추천드립니다. 설치가 간단하며 가성비가 좋고 온도 자동 조절 장치를 이용해 적정 온도 유지를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2월 상순부터는 파종 전 종자 소독이 필수 농작업으로 종자 소독이 안 된 종자를 사용할 경우 곰팡이 기인 병해들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병해에 대한 예방을 위해 저희는 물 20L 기준 녹색 모두싹 프리미엄 40g, 아미풀 20ml를 혼용해 종자 소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월 중순부터 3월 상순까지는 육류 온상의 난방비를 절감하고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이중 피복 구조로 비닐 터널을 설치를 해줘야 하는데요. 특히 햇빛이 부족한 밤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보온성이 좋은 자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종 육묘 시기 중 3월부터는 묘속기, 수분 및 온도 관리 등이 필요한 시기로 먼저 토마토의 경우 다습한 조건에서 생육은 순조로운 반면 물이 잘 빠지지 않으면 습해를 받기 쉽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토양의 통기성과 보수력, 배수성이 좋아야 하며 지상부는 건조한 대신에 지하부는 습윤한 적정 환경 조건을 항상 만들 수 있는 관수시설이 필요합니다. 3월 중 온도 관리는 육묘 중 고온 및 저온장의 발생 한계 온도가 되지 않도록 낮에는 20에서 25도, 밤에는 8에서 13도를 유지하며 갑작스러운 한파 등 저온 상황 시 15도에서 18도까지의 적온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월 하순에는 첫 일화방 분화가 시작되면서 묘속기를 해주시는데요. 여러 묘가 자랄 때 영양분이 분산되어 토마토의 품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적당한 묘속기를 해주시면 더 건강한 토마토를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시기에 제1화방이나 제2화방이 출현하면서 순이 갑자기 멎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붕소결핍에 의해 발생하는 숨맞음 현상으로 예방을 위한 관리로 이때 사정복합 모두싹 골드를 1에서 2회 살포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최대한 저온과 고온을 회피하고 땅 온도를 20에서 23도 정도로 유지해 주시면 해당 숨맞음 생리장애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실 겁니다. 3월 하순 같은 시기 병해 중인 온실가루의 피해로 걱정이 많으신 농가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병해충 예방을 위해 저희 나라바이오에서 추천하는 제품은 물 20L 기준, 모두싹 프리미엄 40g, 모두싹 충 골드 20ml를 혼용 살포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1월부터 3월까지 토마토 재배에 있어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시중에서 토마토 모종을 구입해 심으시는 분들과 아이들과 함께 베란다나 작은 텃밭에서 토마토를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토마토, 해당 영상을 통해 토마토 농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2022년 새로운 시작, 그 시작을 모두싹과 함께 하시길 하는 바람입니다. 이 누런 게 있는 게 지금 토마토 나무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하나의 지표죠. 나무가 상대가 좋을수록 이렇게 환경에 가까운 주인이 있어요. 특이절이 되면 이제 나무가 좀 시들시들하고 그래야 되는데 모두싹을 사용하고 나서 이게 초세 유지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시들시들한 것도 없고 잎색도 좋고 잎이 빳빳하고 지금 보면 토마토가 이렇게 빨갛게 익어야 되는데 마지막 끝부분이 이렇게 착색이 안 돼서 녹색으로 남아요. 이게 녹수과라고 불리는 건데 이제 생리불량이에요. 예, 상품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건데 모두싹을 사용하고 나서 이게 비율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많이 줘도 상관없어요. 장애가 없으니까. 살충제도 쓴 적이 없고 한 번도 없어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습니다. 화난 농약이 아니잖아요. 저희 모두쌍 나라바이오는 여러분들의 건강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항상 고민하는 나라바이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